SK온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 저출산 해소에 적극 동참합니다. SK온은 육아휴직을 법정 1년에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 현재 SK온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법정 출산휴가와 별개로 최장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임신부는 산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 아울러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 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와 결혼 기념일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.